이 노테이션을 알려면은 내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 확인이 가능해야 돼. 그거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코트를 그려놓고 내가 여기서 있는데 내 파트너 여기 있어. 아, 사이드다. 그럼 내가 나와서 나머지 공간 전체를 다 지켜야 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클리어 치면은 옆으로 빠지는 거고, 공격을 했어. 근데 앞으로 오면은 내가 가서 받아야 되고, 대각 쪽으로 빠졌어. 이것도 내가 나와서 받아야 돼. 그래서 범위가 넓어져. 그래서 뭐 선수들, 대표팀 애들이나 보면 막 앞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뒤로 나가고 때리고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그게 이제 그 노테이션이 눈 감고도 되는 거야. 근데 생활체육은 나오면은 나왔다 뭐라고, 안 나오면 안 나왔다 뭐라고.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코에 가면 코골이 기거리야. 잘한 사람이 시키면은 뭐라 한단 말이야. 에? 자기는 모르면서 난 뭐라 한다고. 그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지만은 선택은 본인들이야.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럼 나가. 그러면 뒤에 사람이 먼저 움직인 사람만 움직이잖아. 그러면 한 명은 안 움직이게 돼 있어. 확인해. 자, 확인해. 자, 확인해. 자, 둘, 뛰어. 자, 잡아. 잡아. 자, 저한테. 자, 봐. 그게 욕심이지. 그지? 놓고 뒤로 다시 빠지면 돼. 어? 앞에 사람이 못 빠져나가잖아. 자, 봐봐. 잡아. 잡아. 자, 빠져나가. 봐. 그지? 볼 안 봤지? 최우가 지금 살짝이라도 봐주고 앞을 봐셔야 돼. 자, 다시. 잡아. 잡아. 살짝 가. 봐. 그지? 보면서 그렇게 들어가지. 자, 다시. 어? 둘, 더. 둘, 더. 살짝 봐. 아니야, 뒤에. 그지? 그러니까 살짝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라고. 봐라. 자, 봐라. 나가. 둘, 자,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자, 살짝 빼. 그지? 나가야지. 그지? 지금 나갔잖아. 그럼 누가 더 가까울까? 그지? 가까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좋지. 이미 강아는 여쪽에 서 와 있고 너는 여쪽에 있어. 근데 네가 다시 쏘아버리면 강화는 죽으란 소리잖아. 이게 파트너십이란 말이야. 내 파트너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다 익혀야 돼. 그래서 이 복식이 어려운 거야. 천천히 할 때는 봐봐. 볼이 이렇게 갔다 쳤어.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그지? 그지? 자, 그지? 자, 볼 봐. 그지? 그지? 근데 너가 볼을 자, 좀 더 빨리 칠 거야, 볼을. 빨리 쳐봐. 쳐. 하나, 둘, 셋, 둘, 더, 둘, 더, 둘. 너가 빨리 침을 칠수록 볼은 더 빨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너가 침을 칠수록 볼은 더 빨라진다고. 그럼 너가 쳤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돼. 너가 100km 쳤으니까 너가 100km 움직이는 거고, 200 치면 200으로 움직여야 돼. 그 다음 볼, 오는 볼 똑같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려면은 속도를 죽여야 되고, 네가 공격적으로 빠르게 해야 된다 하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 그 속도가 파트너 둘이가 똑같이 맞아야 돼. 그래야 빈 공간이 안 나오겠지. 근데 대부분이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은 느리다. 지금 재훈아 강아지. 자, 재훈은 겁내 빨라. 그지? 이렇게 하면 늦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재훈은 이미 들어왔단 말이야. 너는 이미 늦게 나가잖아. 이 차이야. 그래서 서로 맞춰주고,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한테 볼을 배급할 때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끝낼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은 내 파트너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파트너가 나갈 수 있는 범위를 잡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속도를 내가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치면은, 야,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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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자, 앞에 잡아야지. 앞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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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둘, 둘, 더, 둘, 쭉. 더, 둘, 더, 둘, 셋, 더, 둘, 자, 더. 늦었지? 볼 자체를 놓쳤잖아. 그지? 이게 복식이야. 볼 한번 잠시 잠깐만 생각을, 어만 생각하잖아? 그럼 볼 이미 넘어갔어. 그럼 내 파트너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거야. 내 파트너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랠리가 한번 끝날 때까지는 집중돼 있어야 돼. 그게 최고 힘든 거야.
내 파트너하고 둘이는 호흡도 똑같아야 되고 뛰는 것도 똑같아야 되고 위치도 다 알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명이 힘들면 한 명이 뭐 쓰러져 있거나 하면은 높이 쳐올려갖고 시간을 벌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보이잖아. 내 파트너가 어떻게 되는 거지? 코트 밖으로 나가 있어도 막 그냥 치고 있잖아. 선수들 보면은 간혹 복식이나 이거 보면은 카드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한 명이 팍 나가면은 너무 쳐놓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 게 이제 그런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파트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생활적으로 뭐야? 나간 지 들어온 지도 모르잖아. 옆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잊어먹고 다녀. 그러다가 같이 다니잖아. 동네 친구공하냥 같이 손잡고 다니잖아. 이리 가 저리 가다 수없이 연습해 갖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냥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다. 그건 어디에 뭐 무슨 소리지? 자, 한 번만 더. 자, 봐. 확인해야 돼. 자, 확인했어. 앞에 봐. 가운데서. 아, 막 들어오면 안 돼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자, 다시 봤어. 자, 사이드 빠졌어. 가운데서 봐. 이거 누구 거야? 네 거야. 네 거라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다시. 그지. 자. 자, 사이드 빠졌어. 가운데서 대기. 자, 둘, 셋. 그지. 둘, 더, 둘. 그지. 둘, 셋. 더, 둘, 더, 둘, 더, 둘. 쭉. 둘, 더, 둘. 봐. 봐. 욕심이잖아. 네? 이건 욕심이지. 뒤에 사람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차이가 있어. 내 파트너가, 나는 움직이면 내 파트너는 준비 상황이야. 봐봐. 나는 움직이잖아. 움직이지. 그럼 내 파트너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게 나을까? 뒤에 사람한테,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배려도 필요하고, 가감성도 필요한 거야. 서로 공존이 돼 있어야 돼. 또 봐. 네가 안 잡으면 저 죽는다니까. 잡아. 둘, 더, 치고 좋아. 그지? 빠졌어? 자, 어떻게 돼? 그지? 둘, 더. 자, 빠졌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움직여지잖아. 네가 볼을 빠르게 보내면 빠르게 와. 이쪽에서도 똑같이 거의 대부분이 맞받아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 네가 순간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지.